예의 없는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경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나는 야이가 아니다. 예, 야가 아니다는 뭐 제가 뭐 정치색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도 아니고요. 제 남편은 우리 시부모님이 굉장히 교양이 있으신 분이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다 예의가 바른데 오로지 저한테 하는 호칭만은 단 한 번도 친근한 호칭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신혼초부터? 네. 신혼초에도 뭐, 어이, 야, 아니, 대부분은 호칭을 안 불러요. 뭐 좀 갖고 와봐, 뭐 어째서, 뭐 이렇게 하지, 뭐 누구야, 뭐도 안 하는데 굳이 멀리 있을 때는, 야, 뭐 이거. 그럼 야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어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길게 도와드리고 그 신혼초에는 또 굉장히 귀여운 척하면서 자기가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고 제가 땅이랑 훨씬 가깝다면서 저를 땅이라고 부르겠다며 진짜로 호칭을 2년 정도 땅아 땅아 이렇게 했었어요. 땅아 예, 땅따라다고 예. 또 공공 장소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멀리 가서 뭐 땅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서 보면 저는 정말 그때 일행이 아닙니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되게 많았지요. 근데 정말 그 야 하고 어이야라고 불러주는 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약간 모욕감을 느껴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늘이고 제가 땅이라면 하늘 노릇을 해주던가 하늘 노릇을 해주던가 그럼 땅에 비옥한 뭐라도 심어주던가 해준 거라고는 천둥 번개 내려준 거밖에 없어요. 적절한 예, 적절한 부도와 여러 가지 걸로 다 내준 거. 그리고서는 오로지 심어준 거라고는 제 딸 하나, 탈량 하나 만들어준 거밖에 없어요. 예. 너 애 하나밖에 안 낳니?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다. 근데 사실은 저 아내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보다도 남편 한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딸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저를 야야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그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했을 때 어른들 앞에서 네 와이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나인이 엄마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내자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라 할까요?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어이, 여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혹시 그 남편의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은 뭐 제 집사람이 누구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결혼한 날부터 여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75선봉 끝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게 너무 반가워서 여보를 냉큼 영원한 애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화답이 안 나고 여전히 지금 28년째, 29년째 야를 불러주는 얘기하셨어요? 어필하셨어요? 야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어필하셨어요? 그 외에 어필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요즘에는 애들도 머리가 이제 크면은 부모가 야야 못한다고 야야 그럴 때는 야단칠 때 야야야 그냥 아직도 나는 이 나이까지 야야 소리를 야예요? 듣고 아니 늙은 딸 뭐 구박받는 딸 취급을 해 야야 거리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딸들도 지금 자식들도 그렇게 못 키우는데 그럼 뭐라고 하세요? 마담님은 어떻게 이순아 마담님은 남편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자기야 뭐 자기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그런데 결혼 초에는 차라리 이름을 불렀어요. 예. 야 순아야, 그래 순아야. 순아야 그럼 좋더라고. 순아 씨도 아니고 이제 살다 보니까 순아야, 야 순아 씨 어디서 갖고 와? 어 순아야, 뭐 이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한번 딴짓을 했잖아. 그때는 우리 지금 밍크 말고 그 전에 싸나온 코카스 파니아를 키웠어. 예. 조인간 눈 맞아서 나갔을 때 그 개를 이름이 뽀뽀인데 예명을 태우라고 불렀어. 아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무지 복수했어 이름으로. 이거 태우 여기다 똥사 ᄉ야. 왜 여기다 똥사 싸? 너무 시킬 데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게 욕구가 만족되대. 분출이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데이트할 때 저희 남편이 5살 차이인데 저희 남편이 그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굉장히 좀 약간 그 쑥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원이 아빠가 실수로 저희 남편이 실수로 야 그러고 반말을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이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그랬더니 네가 좋다며. 원하시는 호칭이 있으세요? 이렇게 다 불렀으면 좋겠다 남편이. 저희 그냥 여봉 이렇게 부르세요. 남편이? 형님이 누나를 여봉 이렇게? 여봉봉이라고 부르는데? 여봉봉. 데이트할 때부터 비타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 딱 전화번호가 뜨면 기운이 난다고. 아니 신혼 때라 이런 10년만 지나봐 각기병이 혈병으로 바뀌어. 저는 10년이 되면 좀 틀려요. 저는 호칭도 늘 지금도 자기야예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야인데 모든 여자가 자기야. 헷갈릴까봐. 나한테도 자기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기야. 근데 와이프한테 자기야인데 이 호칭도 자기야. 내가 이게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야를 하는데 TV 볼 때 쉬는 네. 때는 이렇게 TV 보다가 뭐 사과 깎아달라고 하면 와이프 보고 네. 자기야. 대답이 없어요. 자기야! 뭐하지? 그럼 부엌을 가. 네. 그럼 와이프 일하면 자기야! 사과 좀 깎아줘! 이렇게 와. 네. 요즘은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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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은 야! 아내들은 호칭에 민감한 것 민감해요.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에 제 아내 이름이 홍승현이에요. 네. 홍승현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왜? 어떻게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냐. 아, 그러면 남처럼. 뭐로 저장하냐. 네가 해라 그랬더니 모르지. 나의 아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왜 나의 아내가 했더니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홍승현은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데 나의 아내는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특히 아내에게 호칭은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신세 선생님이 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미스터 싱그리고요. 미스터 싱그. 네. 미스터 싱그리고. 그 저기 미성. 우리 남편의 앵란 씨 그랬어요. 앵란 씨. 그리고 이제 있고. 결혼하고 나서는 여보야 이랬지. 여보야. 아니 이름만 불러도 뭔가 앵란 앵란. 앵란 앵란. 앵란이 이렇게 와. 앵란이. 슬쩍 따라와. 앵란이. 앵란 느낌이. 앵란. 무슨 약간 서양란하고 동양란하고. 서양란하고 동양란이야 사실은 뭐 듣는 뭐 제일 뭐 간지럽게 기분 듣는 좋았던 그런 호칭. 아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워낙 무뚝뚝하고 지금도 우리 남편이 보면 맞아요. 여기 저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요. 저한테 여기 대놓고 뭐 영실화를 들어본 지가 아마 연애 때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잘 부르지 않고 대화를 네, 그냥 시작하고. 부르지 않고 날 찾아오던지. 이름도 몰라. 그냥 저기 시댁에서 사람들 많을 때는 혁수야 이렇게 부르고요. 아들 이름으로. 그 가정소통 전문가시니까 김대현 소장님 어떻게 부르세요? 안 부르실 거 부르실 때 보였어. 야, 이제 겨우 두 번째라. 그 저는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들께서 여보 소리를 많이 해서 되게 익숙하게 그냥 결혼하자마자 여보 그랬는데 집사람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부르는데 전화번호에 저장할 때는 저는 이제 집사람은 백작부인으로 저장해놨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백부인이 아니고 백작부인이요? 나 두 번째 나왔다니까. 그 왜냐면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집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히 뭐 잘해준 게 없어서 일단은 꼭 제가 잘 되면은 백작부인처럼 제가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백작부인으로 이렇게 해서 꼭 하고는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에 7년 살고 온 다음부터 좀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여신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들 되게 우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본인이 트렁크 열고 짐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제는 캐나다 갔다 오더니 가만히 있어요. 백작부인
진짜 웃기다. 뭐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실이라는 손이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잘못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대단한 거 배우셨네. 존댓말을 하면 확실히 얘기하면 행동이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부부가 그 싸울 때만큼은 존댓말 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당신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제가 언제 소리를 쳤다고 이러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웃었대요. 아니 진짜 싸울 때 너무 약올리면은 아이고 그래요? 됐어요. 아이고 그래 오래 살았어요. 찢어져요. 요것도 존재 얘기라고 하잖아. 더 염장을 질러 더 염장을. 맞아, 맞아. 염장을. 저는 존댓말과 반말의 중간 정도예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이잖아요. 반말이죠. 반말이죠. 반말이 아니야. 저는 그게 존댓말과 반말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은 지금 연세가 68이에요. 68세예요. 네. 전화 뛰니 와. 어머 제가 형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활발한 형님도 욕도 뭐 잘하는 형님도 전화만 받으면 존댓말이야. 아, 예. 아, 지금 홍님이랑 식사하고 있어요. 네, 좀 이따 들어갈게요. 알았어요. 그 끊어. 근데 형수님 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형님은 성격이 갑자기 전화 왜 비쳤어? 그러니까, 아니야. 와이프. 이러면서 이렇게 또 하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 이 형님은 그런 형님이 아닌데, 정말 이상하거든. 막 통하고 막 그러는데도 꼭 전화, 형수한테만 오면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근데 우연히 이제 형님 집에 물건 갖다 주러 갈 일에서 갔는데, 야, 존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요? 홍수가 12살이 더 많아. 아? 여든이에요? 여든이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도 부담스러운 거야. 부부 사이에 이제 예의 없는 거 저희가 말 호칭?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소영 마담님의 이야기 더 들어볼게요. 버럭하는 얘는 귀가 더 웃겨. 신경도 안 쓴다. 저게 더 커? 저는 저희 남편이 늘 부드럽고 참 예의 있고 저한테 늘 존댓말을 써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혼 초에 갑자기 정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저는 아무 얘기도 아니었는데 됐다니까! 이러고 탁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이미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또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 딱 한 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야외 촬영 같은 거 그런 낯 뜨거운 짓은 남자가 도저히 못 한다. 아,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주 한 잔을 먹고 약간 얼굴이 발그레져서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이제 그런 태도 없이 자기한테 그냥 해달라는 걸 막 요구하니까 애걸복걸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지는 않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도 우리 남편이 그거는 정말 할 때는 됐어 하고 딱 돌아설 때 그 온몸에 흐르는 냉기는 정말 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여자들은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정말 견디며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부 사이에서도 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 변호사님은 천상 여자 같아요. 왜요? 저런 상황이면 보통 여자들이 저렇게 가만히 안 넘어가거든요. 가만히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냉기가 그러는데 보통 여자들은 화내죠. 아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렇게 큰절을 칠 일이야? 맞아. 그래서 이제 싸움 나는데 양정 변호사는 근데 그런 걸 받아치지 못할 정도로 차가운 너무 착하고 오를 때가 있어. 인철 변호사 소개시켜드릴까요? 본인이 못하면? 인철 변호사가 라이벌이에요. 마담님 제 와이프랑 좀 비슷하고 남편이 저랑 비슷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욱하는 걸 잘 알 것 같아. 그게 유전적으로 제가 홍채 진단하고 제 이 홍채를 보니까
이 교감 신경이 훅 올라오는 체질이에요. 그 유전적으로 세팅이 제 큰 애가 그래요. 큰 애도 욱해요. 욱했을 때 더 이 욱한 걸 상대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독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납득해만 또 더 독한 말. 아니 거기서부터는 안 닮았어요. 거기서부터 안 닮았어요? 저보다 좀 낫네요, 그러면. 네, 저희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신혼 때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당신 지금 이제 우리 화난 지 한 시간 됐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지?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러고 돌아서는 순간 자기도 후회하는데 그게 못 참겠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문제야? 약 먹어야 돼? 계속 친구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친구 만들려고. 형 정도는 아니에요. 아, 내 정도는 좀 낫대요, 저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남자 사용 설명서인데 남자들은 다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건들면 안 되는 스위치가 있는데 맞아, 맞아. 여자분들은 꼭 건드려요. 맞아, 맞아. 꼭 건드려요. 기가 막히거든요. 네. 아, 고장 났을까 봐. 아, 작동이 되나? 정말로 남자들은 딱 선이 있어요. 맞아, 맞아. 여기까지만 안 넘으면 어지간하면 받아주고 어지간하면 아, 알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이 선을 선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꼭 건드리고 꼭 넘어오고 맞아. 그러고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화를 내면은 왜 화를 내냐고. 그만. 아니, 그런 심리도 있어요. 이게 마지노선이란 걸 아는데 이걸 조금 높이고 싶은 적이 있어.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어. 있어. 양수형마다 하면 매를 버는 스타일. 그렇죠. 저는 우리 남편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해서 대답할 가치가 있으면 대답을 하고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아, 아니요, 그다음에 약간 안 하고? 대답할 게 빈궁해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뭘 떠오르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 10년, 20년 살면서 저는 가끔 너무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사람이 뭘 물으면 그건 내가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네. 미안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고 그냥 씹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니? 뭐 이러면서 저를 야야 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거죠. 네, 오영실 씨 남편을 전에 다른 방송에서 뵀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실 누나가 말이 너무 많아요. 버럭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못하죠, 당연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의 화를 안 내요. 네, 화를 내는 장면이 별로 없고 왜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저도 다른 사람 차를 많이 타니까 그때 정말 막 욕하는 사람, 쌍욕하는 사람 확 많은 사람 하는데 왜냐면 하이 급했나 보네 이래요. 정말 호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예. 뭐 그런 일이라든가 억장 무너진 일이 있을 때 확신 왜 그런 거냐고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안 들리는 척해요. 못 들리네.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니까 앉아봐. 그러면 막 하다가 나중에 좀 앉히면 이런다. 니는 말 잘하지. 나는 말 못해. 그렇지.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완전 모노드라마 한 장면 찍고 있는 거예요. 혼자. 혼자 모노드라마 찍고 있는 거예요. 화를 그 기승전결이 저 혼자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피해자인 척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 니 참 말 잘하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뭔가 사리 분별을 따질 말이 나올 때는 정말 청산유수야. 신이시여, 과연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까? 막 기승전에 논리 정연하고 이렇게 따지게 돼요. 팩트가 확실하니까. 저는 어이없는 일로 염장지르진 않거든요. 에이. 근데 그 버럭 이렇게 되면 저도 버럭? 이렇게 하고 맞짱 떨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정말 호인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더 속 뒤집는 거지. 맞아. 제가 방송이 그때 뉴스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굳이 운전을 하겠대. 왜 그렇게 운전대를 아내한테 안 맡기는지. 정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모든 사람을 다 봐줘요. 나 이러면 방송 늦어. 펑크야. 그런데도 양반처럼 운전을 해요. 그러다 자기가 끼려고 하면 안 껴주잖아요. 왜 안 껴주지 사람들이? 결국은 늦어가지고 방송이 펑크 났어요. 5분 차이로.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 호인처럼 사람 좋고 화 안 내고 이러는 게 같이 사는 아내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급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융통성이 있어야 결혼하셨어요? 되는데. 그런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지. 내가.
어쩜 나하고 저렇게 달라. 어머 신기해. 어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예, 이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경우는 저도 뭐 가끔 경험합니다만은 이게 남자들은 뭐를 이렇게 뭘 골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맞아요. 일을 할 때 이렇게 말을 시키면 그때는 뭔가 폭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운전하다가 뭐 이제 내비를 이렇게 조작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을 시키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오. 이제 왜냐면 남자는 그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소리를 확 지르는데 집사람도 뭐 그냥 좋은 말로 아,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느냐. 그래서 내가 아, 즉시 미안해.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과연 내 옆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엄영란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데 내비를 만지는데 엄영란 선생님께서 뭘 말하면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큰일 나지. 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아내를 좀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그 존중이라는 거 말씀하셨을 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서로 이제 그 존중만 좀 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존중보다는 아까 앞에 보면 이렇게 하면 모르게 남편이 라면 먹는데 아내가 발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차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라면 먹는데 만약에 설수현 씨가 찼다. 좋아. 너무 좋은데 반대로 이순아 누나 찼다. 이란 라면이 끝이야. 여자가 했다 이러지 왜 또 해피를 하고 그런 말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경우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하고 내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을 통해서 듣게 해요. 남편의 소식을? 예를 들면 송년회 때 모임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수술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턱 내셔야지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혼자 빙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어머 당신 언제 뭐 상 받았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멋있다. 어느 날은 이제 또 멋있네요. 여자 모임을 갔더니 거기 사모님들이 아우 유방암 센터장이 되셔서 요즘 바쁘시죠? 에?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유방암 센터장 되셨잖아요. 두세 달 전에 되셨는데 어머 모르셨어요? 어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월급이 올랐지 월급이. 월급은 없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우리 남편 말로는 월급 오르는 일도 아니고 일만 많아진 거고 그거 별거 아니고. 감사하다. 그렇지만 그걸 저는 나중에 귀를 통해서 듣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족이 기뻐하고 가까이 알아야지 왜 당신이 그러지? 그러는데도 본인이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하듯이 본인이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누나? 여보, 이건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유방암 센터장이 됐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아내한테 얘기해야지.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죠. 왜?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나랑 제일 먼저 공유해주는 걸 안 해도 잘하잖아. 우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은 밖에서 있었던 일, 자기 회사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집에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밖에서 이런 그렇게 따지면 좋은 일만 나누나?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집에서 다 풀길 바라는 아니, 거예요? 같은 사모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집과 분리가 되어 있고요. 모든 남자가 그럼 제가 모든 남자가 그렇지.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 사모님 중에서는 그래요.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알고 있는 부부가 있고 제가 볼 때 그 남자가 못난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못난 거죠.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남자예요.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멋있게 생각해요. 와 멋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수요일마다 수술을 하는 날은 어떤 집안의 대소사도 오전에 본다든가 하루 종일 시간을 낸 적이 없어요. 애 졸업식 날도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가는 날이라 수요일 날은 정말 천지 개벽이 나도 이 사람 일에 어떻게 끼어들 수 없는 날인데 하루는 거기 연예인과 함께하는 무슨 자성 콜프레어가 있다고 제주도에서 제 친구가 제 후배가 저기 형부도 이름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름만 있어. 우리 남편은 못 가 수요일은. 그러고 있는데 당일날 전화가 왔어 후배가. 언니 여기 형부 내려오셨는데요. 중요한 거 언니 그거.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병원 나가듯이 하더니 골프를 그렇게 가?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 얘기를 어떻게 내가 후배한테 들어야 돼?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 말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왜 너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 이러니까 막 갈수록 첩첩산중에 어디서부터 이분과 이거를 좁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 방송하러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 아마 당신 의사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고 있을 거야. 그걸 그분들한테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느껴봐야 당신은 이 사태의 조금 심각성을 알 것 같아.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미안해. 그건 또 싫은 건가 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예의라는 게 꼭 뭐 버럭화를 낸다든가 반대 뭐 반말을 쓴다 이런 거보다 참 가까이 하기엔 멀게 느껴질 때가 이게 예의와 이런 그 친밀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이 필요한데. 이 점이 이게 참 고민이 필요. 자선 골프도 못 쳐. 이 정말 답답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이라든가 뭐 자선 골프 대회를 아름다운 일 안 알려줬잖아요. 뭐 하려고 참. 네. 더 센 게 있으세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부도난다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내일 내일 무슨 내일 시간 있어? 내일 내일 3시쯤 시간 되나? 왜요? 부도나서 딱지 붙여. 집에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항상 하듯이 집에 있어. 아 저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뭐 골프 치러 가든 까꿍 해든 뭐 수요일에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알려줘야 되잖아요. 준비할 것만하고 땀을 평소에 정말 말도 없지만 기쁜 일 좋은 일도 알려주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온 가족의 이 안위가 걸려져 있는 일마저도 뭐 내일 3시까지는 입 막아야 되는데 하고 뒤늦게 어떤 상황으로든지 모르고 그때는 이건 예의를 뭘 떠나서 무례한 건가? 의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저씨께서 아저씨께서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사장님은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부도 났어. 그 끝까지 본인이 어떻게 한번 막아보시라고.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빌리려고 막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말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말을 하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가 이해해 주시고 물론. 그리고 오영실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그 남편과의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나는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지금 그 아저씨를 이렇게 다그치는 말투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제 뭐 아이 메시지 요법이 그렇죠. 저 당신이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것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부탁한다는 말을 좀 같이 알고 싶다. 당신이 대소사에는 네. 한 번도 휴무를 안 내시더니 자선 골프 대회는 휴무를 내시는 그러니까 아저씨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알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 정확하게 근데 iMessage 요법을 해기 주기 전에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래. 얼마나 속상했을까 몇 그러네요. 번을 연거퍼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 여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에 조금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 몰라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라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딴짓을 예.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딴짓하는 걸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딴짓으로 또 그딴 짓이 아니고 그딴 짓이야. 자선 골프나 어디 하와이로 골프 갔다거나 이런 거 또 뭐 여자들하고 합해서 갔다 이거 절대 본인 입에서 안 나와. 나 여보네 사실 뭐 여자 몇 명하고 이렇게 세팅해서 가서 때려 죽여도 안 나와. 그래, 뒤에서 돌고 들어와서 바로 들어온다니까. 아니 진짜 아니, 끊어야 되는 사람은 언니 여기 형부 이름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후배를 끊어야지. 그래. 아니 근데 잘못된 게 아니니까 야, 후배가 얘기할 뭔데, 수 있지. 네가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혼내야죠. 아니 저는요 그게 막고 언젠가 터지는 거고요. 이 아내가 나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를 빨리 알아서 맞춰주는 게 좋은 부부의 합의인 거죠. 연예인 골프대를 간다고 얘기하면 허락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모임에 누군가가 싫어서 그래서 그 골프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너무 연예인도 보고 싶고 제주도에 바람도 쐬고 싶고 좋지. 이래서 그냥 안 될까 봐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전날 얘기해요. 왜 미리 얘기하면 좋겠다, 누구는 해외 놀러.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날 얘기해요.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왜 미리 얘기해야 되지?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침에 나오고 나서 이제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오영실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세요. 아닙니다. 저 자막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부부싸움 할 때 욕을 했습니다. 아, 과거형이라 해야 되나요?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네. 왜 아내가 화가 났으면 났는지 좀 알아차리고 아니면 좀 시늉이라도 하고 풀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텐데 소기의 경일기처럼 너무나 늘 똑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감정이 맨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전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고마운 것도 없고 야단친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어요. 늘 동일한 마음. 저는 희노애락이 분명한 여자예요. 갑자기 또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렇게 울다가 또 화가 나면 화가 버럭 났다가 저는 이런 모습인데 남편이 늘 똑같으니까 저가 여기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끓다가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남자 약을 올리는 거예요. 피곤하지? 해봐 한번. 화낼 수 있어. 어? 흥분되지 않아? 많은 나가 이렇게 긁는데? 이러니까 드디어 한번 벽을 한번 꽝 치고 나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저는 1, 2, 3도 강도가 높았을 때 진짜 화났을 때 뭐 이혼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육두 문자를 써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도 무섭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 같이 욕은 안 하시고요. 나는 너의 이렇게 거친 말이 굉장히 당황스럽다. 고급스럽다. 뭐라고 쓰셨는데요, 육두 문자를? 문자에다가 X야 이렇게 아니 부부싸움 할 때 무슨 예의가 어디 있어? 뭐 아유 죽기 살기를 그냥 이혼할 각오로 한다고 우리는. 진짜요? 우리는 싸우면 우리 저 베란다 유리가 마루에 있고 방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 텄어요. 우리 남편은 골프채를 가지고 마루 베란다 유리를 자근자근 자르고 나는 7번 아이언 가지고 방에 가서 자근자근 우와! 영화에 장미전쟁이라고 있었지. 네, 맞아요. 아내는 남편 그거를 다 때려 부시고 남편은 여자 구두 다 때려 부시듯이. 나중에 샹들리에를 자꾸 같이 죽잖아. 네. 우리가 장미전쟁을 해. 딱. 그러다가 말도 못하게 난장판하고 싸우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다 이틀 후에 일요일 날이 돼. 아무리 심각하게 싸워서 우린 꼭 주말 등산은 가네요. 아무 말 없이 2시만 되면 그건 늘 이제 했던 행사니까 싸웠던 말든 이제 보따리 싸우고 같이 이제 배낭을. 너무 무서워요. 북한산을 올라가요. 북한산을 올라가고 앞으로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는데 그 뒤에 제비줄이 있는데 이 장 떨고 딱 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비를 넘어가면은 요만한 벼랑길인데 천야마냐 낭떨어져요. 저기서 한번 살짝 끊으면 얼마나 많은 분한 게 있으면 사리를 느끼면서 산을 올라가. 그런데 희한하게 땀 범벅이 돼가지고 한 2시간 올라가고 나면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참 희한하게 이 사악했던 마음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어. 맞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 올라가서 그냥 좋다. 대자연의 치유를 받았어요. 대자연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누가 뭐
빠지는 소리도 없는데 손을 서로 깍지를 딱 끼면서 미안해. 어머, 어머. 손 깍지를 튀기면서 랄랄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아까 밀려던 건 다 있어. 지금 짱도 짱도 내려오게. 다 없어. 하산에서 딱 닭도리탕을 시켜. 이제 하산주 한 잔씩 이렇게 쭉 먹고. 계곡에 흐르는 그 옆에서 참, 아유 너무 좋다. 싸운 거는 뭐 0.001%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멋있다. 싹 그러고 뭐 룰루랄라고 집에 와서는 그날 밤은 이제 칼로 물 좀 베지 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